아하 세무뉴스 이모 저모 시작해보겠습니다. 2024년 7월은요 대한민국을 가장 뜨겁게 만들었던 바로 상속에 대한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관심 있게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 나는 상속 받을 거 없어,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서 이제는 수도권에 부모님이 아파트 한 채만 있으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상속세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다면 허승민 세무사님은 이번에 그 개정안 어떻게 보셨는지? 아, 저는 7월부터 이제 상속세가 개정될 것 같냐 안 될 것 같냐 뭐 이제 이런 문의도 많이 받았는데요. 이제 1999년 이후에 이제 상속세 세율이나 과세 표준에 대한 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일각에서는 뭐 최악의 상속세다 그리고 손볼 때가 됐다라는 말씀들을 이제 많이 이제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번 개정안은 이제 많은 분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고 세무사님 모두 궁금해하시는 정부의 상속세 주요 개정안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일단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상속 증여세이겠고요. 지금 이제 개정안 중에서 이제 가장 큰 폭으로 좀 나눠본다면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세율 조정. 두 번째는 공제 항목의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세율 조정은 이 상속세하고 증여세하고 개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가장 높았던 최고 세율 50% 구간이 삭제가 됐죠. 그래서 과세표준 구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과세표준 구간 30억 초과하는 사람들은 50%의 세율이 적용됐었는데 그게 삭제가 되면서 최고 세율이 40%. 그래서 이제 OECD 평균 국가와 좀 마찬가지로 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겠다라는 취지가 좀 담긴 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해가지고 하위 구간이었던 그 10%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이거는 상속과 증여세 이제 같이 적용이 되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흔히 증여를 할 때 공제를 받으면서 10% 제일 조금의 세금만 내고 좀 이전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5천만 원 성인인 자녀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이제 증여 공제를 받다 보니까 1억 5천만 원을 증여를 하게 되면 이제 세금 딱 1천만 원 납부하고 자녀한테 1억 4천만 원을 이전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많이들 이제 증여를 할 때는 그렇게 좀 선택을 하셨었는데 지금 이게 이제 공제가 됐다라고 하면 10% 구간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이 2억 원까지 올라가니까 사실은 이제 2억 5천까지를 증여를 하고 10%에 해당하는 뭐 2천만 원의 세금만 내면 2억 3천만 원을 그대로 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자녀가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 2024년부터 이제 시행이 됐죠. 이제 혼인증여재산 공제라고 해서 1억 원을 추가로 세금 없이 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3억 3천만 원까지 또 2천만 원의 세금으로만 줄 수 있고 양가가 만약 합쳐졌다 그러면 6억 6천만 원 결혼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세율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공제 항목의 조정인데 사실 세율 부분보다 더 핫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아시겠지만 자녀 1인당 원래 이제 상속이 발생했을 때는 자녀가 한 명이 있으면 공제 금액 5천만 원씩 적용을 해 줬고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자녀 인수당 곱해서 공제를 적용을 해 줬는데 보통 이제 자녀가 6명 이 있어야만 기초공제 2억 원을 합쳐서 5억 원이 되다 보니까 자녀 6명이 뭐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게 대부분 당연시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5천만 원의 금액이 지금 한 2016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근 8, 9년 만에 바뀌게 되는데 5억 원으로 10배가 뛰었어요. 그러니까 자녀 한 명만 있어도 5억 원의 공제가 바로 적용이 되고 여기에 기초공제를 더해주면 7억 원까지 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제가 적용이 되게 되면 지금 이제 아까 전에도 박 세무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되는 시기다. 근데 이게 공제가 통과가 됐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자녀 두 명에 뭐 와이프까지 있다. 그때 뭐 상속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일단 최소한 17억 원 정도의 재산까지는 상속세를 아예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 이제 좀 얘기가 많았던 부분 중에서는 상속세가 지금 체계가 사망하신 분, 이 피상속인 분의 재산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뭐 유산 취득세형 방식으로 바꾸겠다라는 얘기도 좀 많이 발표가 됐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구조 자체를 좀 바꿔서 이제 좀 진행이 돼야 되다 보니까 좀 너무 복잡해서 그런지 이번 개정안에는 좀 담기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세법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니 뭐니 해도 이번 상속세 개편의 최대 화두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산 과세 방식에서 과연 유산 취득 방식으로 전환이 될 것인가 하는 방법, 그런 부분이었어요. 말을 좀 더 풀어보면은요, 유산 과세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속 재산 자체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산출된 상속 세액을 상속 재산을 받는 상속인들이 각자의 지분대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동그란 케이크를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게 10억이든 100억이든 간에 상속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덩어리가 큰 상속 재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속세율이 부과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속세 과세 표준이 30억 원만 초과해도 상속세 세율은 50%를 적용을 받습니다. 상속세를 미리미리 대비하고자 하는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50%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잘 와닿지 않는 그런 표정을 지으세요. 그래서 상속세 과세 표준 30억 기준으로 50% 세율을 적용하면 납부세액만 10억이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제서야 이제 깜짝 놀라셔가지고 상속세를 부랴부랴 준비를 하시게 되죠. 이러한 유산 과세 방식이 아니라 상속인들 개인이 각각 취득하는 유산 취득 방식으로 과세를 하게 되면은요, 쉽게 조각 케이크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훨씬 더 과세 표준의 덩어리가 작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게 가까운 시일 내에는 전환이 되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재정 적자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현장에서 사업자분들이 느끼시는 코로나 여파라는 게 아직도 남아 있고요. 고물가 그리고 인건비 이런 부분으로 저희도 뭐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신고를 하지만 사실 녹록치 않음을 느끼고 있어요. 실제로 기획재정부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 대비해 2024년도에 법인세 세수가 줄어들어서 재정 적자가 22조 원이 증가를 했다라고 해요. 게다가 지금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까지 나왔죠. 이렇게 국가 세수는 줄어드는데 복지 지출은 증가되는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마저 유산 취득형으로 전환이 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허세 무사님은 이번에 상속세 개정안 어떻게 보셨어요? 아, 예. 뭐 고세무사님이 전문적인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사회적인 면에서 좀 느낀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이제 추후 이제 본회 통과 여부까지도 이렇게 지켜봐야겠지만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박세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산 취득세나 그리고 자본 취득세 그리고 상속세 잔여 공제를 상향하는 것 외에도 이제 기본 공제를 이제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이제 늘리자는 주장 그리고 이제 요런 이제 새로운 논의나 그리고 법안 발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그런 면들이 이제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또 이제 개정안에 대한 감세 효과가 이제 대부분이 이제 상속세에서 일어났다는 점이 조금 이제 놀라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21년에 이제 상속 증여 재산 가액이 사상 처음으로 이제 100조 원을 넘어섰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최대 기업에서 이제 상속이 일어났다는 점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과거서부터 이렇게 지속돼온 저희 이제 상속 증여세 결정 세액의 증가 폭으로 봤을 때는 상속세 그 세율 개편 그 자체가 이 사회 흐름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이제 큰 폭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한 정부 각처의 노력과 우리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만이 상속세 개정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